많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런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살림이 좀 여유로워졌으면 좋겠다. 월급이 좀 넉넉해졌으면 좋겠다. 실력이 좀 충분했으면 좋겠다. 열정이 넘쳐났으면 좋겠다. 믿음과 신앙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바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먹고 남은, 뭔가 문장이 불완전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강주리를 거두었으니, 여기서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먹고 남은, 이 문장을 그대로 제목으로 옮겨봤습니다. 먹고 남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먹고도 남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죠. 먹고도 남았으면 좋겠다, 이 의미는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의 바람과 다 같은 종류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유로웠으면 좋겠다, 충분했으면 좋겠다, 넉넉했으면 좋겠다, 넘쳤으면 좋겠다, 충만했으면 좋겠다, 남았으면 좋겠다, 뭐 같은 종류의 바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칠병오이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는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 칠병이어의 말씀은 먹고 남은 사건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먹고도 남았다. 지금 그 광야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4천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그야말로 광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4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았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정답이 뭔지 아시죠? 정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남는 역사예요. 충분한 역사예요. 넘치는 역사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에서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먹고 남게 하신 예수님,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먹고 남은 역사를 경험한 그 무리들, 그 무리들의 상황과 형편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었는가를 좀 더 들여다보면서, 그 부분을 들여다보면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메시지가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라는 답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칠병이어의 이 사건은 6장의 오병이어의 사건과 거의 유사한 사건입니다. 숫자만 달랐지 거의 같은 의미의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 중에서는 이 두 사건은 같은 사건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볼 때에 이 두 사건은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다른 사건이죠. 그런데 같은 사건, 똑같은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 비슷한 사건을 왜 두 번씩이나 기록을 했느냐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칠병이어의 기적은 마가와 마태만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마가와 마태는 비슷한 의미의 이 사건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록을 했을까? 그것은 이 사건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들을 정말 강조하고 부각시키고 싶은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얘기해서 조금 아쉬운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인데 이거를 한번 얘기해서는 좀 아쉬운 그래서 한번더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입니다. 그 부분을 강조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마가가 이런 예수님입니다. 어떤 예수님을 말하고자 했던가 하는 부분이죠. 오늘 본문 말씀 8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칠병이어의 기적의 동기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게 바로 동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킬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을 예수님이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겼어요. 목자를 잃은 양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고 그 말씀을 아주 종일 듣다 보니까 다 굶는 상황이 되어진 것이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사건 다 무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는데 그 마음은 불쌍히 여기신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이에요. 시편 103편 13절과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를 다 아신대요.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이 일어나는 그 주변 상황과 형편을 보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은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일곱 개
다섯 개보단 두 개 늘었지만은 그게 그거예요. 아주 작은 것이죠. 그리고 4천 명이나 되는 무리, 한두 사람을 먹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4천 명을 먹여야 돼요. 4천.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기에는 너무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장애물들이에요. 장애물들. 불가능한 장애물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불리 먹고 남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배부르게 하시고 남겨주신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나를 정말 불쌍히 여기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가능케 하신 하나님, 가능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넘치게 하신 하나님, 남게 하신 하나님, 넉넉히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항상 부족합니다. 우리는 항상 결핍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항상 주림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또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 주변에는 항상 부족함이 있다니까요. 항상 결핍이 있다니까요. 항상 불평, 불만할 만한 것들은 항상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도 항상 내 곁에 계셔요. 문제는 우리가 부족한 상황을 믿느냐,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이것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무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리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는 부분들은 이미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특별히 하나 더 볼 것이 뭐냐면은, 지금 무리들이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런데 그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 무엇하러 나왔겠습니까? 어떤 사모함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갈급함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어떤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광야에 계시다 하니까 광야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그 무리들이 광야에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광야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광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주님이 계신 곳에 나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심을 믿기에 여러분들이 나오셨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 중에서 독특한 취미가 있는 전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취미는 중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가졌던 취미라고 그래요. 무슨 취미냐면은 주일날 되면은 1부 예배 딱 들어가 예배 드리고, 끝나면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 2부 예배 드리고, 끝나면은 그 자리에 앉았다가 3부 예배 드리고, 끝나면은 기다렸다 4부 예배 드리고, 1부, 2부, 3부, 4부, 뭐 3부군, 4부군. 계속 예배 드리는. 그게 취미래요.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가 있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휴가를 받으면은 주일날 하루 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가고 싶은 교회 가서 1부 예배 드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또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드리고, 4부 예배 드리고. 왜 그럴까요? 지루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지루한 예배를, 똑같은 예배를, 똑같은 설교를 왜 계속 드릴까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겠죠. 하나님 만남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그렇죠. 뭐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복을 안 주고 배기시겠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간과할 때가 있어요. 예배의 자리근, 기도의 자리근, 성경과 봉사의 자리근,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은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내시지 않아요. 그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넣어주시죠. 근데 조건이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무리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봉착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사흘씩이나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상태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돌아가게 되면은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진하여서 어떻게 변고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이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사모함으로 시작되었어요. 은혜로 진행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자칫 잘못하면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시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불신앙적인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이로 쏘이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에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반응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4천 명이나 되는 더 많은 사람들을 이 광야에서 배불리게 먹인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눈에 보인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눈에 보인 것은 망망한 광야만 보였던 거예요. 제자들의 눈에 보인 것은 지극히 부족한 것,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일곱 개, 그것만 보인 거예요.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얼마나 불신앙적인지를 알 수 있는 게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불과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보여주신 기적이에요. 똑같은 상황이 됐는데 그렇다면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반응을 했어야 돼요? 충분히 배불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들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 언제 그랬냐는 듯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믿음은 지난번에 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지난번에 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당장 응답해 주지 않으셔요. 그래요. 당장 응답해 주시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 상황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거긴 다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그런 이유들을 정리해보면 주로 이런 이유들이에요. 연단이 필요할 때, 훈련이 필요할 때,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고 싶으실 때, 신자로 만들고 싶으실 때, 제자로 만들고 싶으실 때,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인내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실 때, 이때는 지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지체.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의 능력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셔요.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셔요.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오기를 사모하는 마음,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신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래요. 그 자리에는 먹고 남는 은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사모하는 마음과 갈급한 마음과 주님을 향한 기대감,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 나오는 사람들이 되어 있으길 바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먹고 남는 은혜가 남의 은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은혜가 아니라 내 은혜, 우리의 은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